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1000번째 나라 살리기 1000번째 32번째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7장 5절부터 7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들어갑니다. 27장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을 합니다. 구약 456페이지 사무엘상 27장 5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예배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주 예수님께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지고 좀 나았다 싶으면 또 이제 확산. 한국도 좀 괜찮아진다 싶은데 또 확진 환자가 늘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뭐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100m, 400m 뭐 바짝 달리면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 100m 달리기는요,
처음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뭐 10초대에 들어간지 않습니까? 11초대 그 정도는요 숨 안 쉬고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마라톤은 숨 안 쉬고 못 달리지요. 호흡법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종민 장로님 마라톤 선수 아닙니까? 마라톤 거의 아마 완주를 200회 가까이 하셨을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저는 완주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나이 더 들기 전에 마라톤 한번 완주해보는 건데 그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마라톤 하는데 우리 이종민 장로님 말씀 들어보면 자기와의 싸움이래요. 예, 끝까지 인내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여러분 있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내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 있고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때 있고 여러분 1000번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32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에 뭐 3번 하는 사람 4번 하는 사람 벌써 100회가 넘어갑니다. 예, 4번 하는 사람들은 3번 하는 사람은 거의 100회가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나라 살리기 중보기도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자가 최고입니다. 최고의 금메달을 따는 자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인내에서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윗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인내에 실패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면서 야, 참 인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너무나 귀하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요즘 우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주여 인내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잘 인내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돌보고 끝까지 여러분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인내해서 그만 오늘도 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또 갑니다. 여러분 이 십 황무지에서 다윗이 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하길라산에서 예,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천의 군사를 몰고 오는데 아브넬 군장과 함께 몰고 오는데 잠이 들었어요. 야밤을 틈타서 아비새 장군과 함께 가서 몰래 물병하고 예, 창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막 그냥 이 사울에게 난 당신 죽일 마음 없습니다. 이 창을 보십시오. 물병 보십시오. 당신 것 아니냐. 아브넬 군장은 넌 뭘 하느냐. 경호실장으로 왕이 죽게 생겼는데 너는 의무도 감당치 못하고 파수꾼 자격이 없는 거야.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왕이여 난 당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당신은 나를 죽일라 해도 나는 당신 죽이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윗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참 예, 쉽게 마음을 돌이키고 또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 다윗 하다가 또 돌아서고 이런 사울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원한다 왕궁으로 같이 가자 내 아들아 그렇게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울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다윗이 야 내가 여기 있다가 필경 저 변덕꾸러기 언제 또 변할지 모르는 사울왕에게 필경 죽겠구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유다 땅을 또 떠나면 떠나서는 안 될 유다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갑니다.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사실 1년 4개월 오늘 봤지요. 7절에 27장 7절에 1년 4개월을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근데 안전하지요. 더 이상 사울왕이 추격을 거쳤더라. 추격하지 않습니다. 이제 살았잖아요. 자기와 자기 그 가족들 그리고 600명의 부하들 생명이 다 사는 거예요. 600명만 됩니까? 자기 부하들 600명이면 거기에 가족들 결혼한 사람들 따지면 주수가들 보니까 2500에서 3000명은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숫자를 끌고 어디 가서 숨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 죽이려고 3000의 군사를 끌고 오는데 이것이 사울의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다윗 잡아 죽일까? 자기가 결국 살지 못할 것이다. 낙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큰 교훈을 또 얻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영웅도 낙심할 수가 있다. 실패할 수가 있다. 그 실패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 성도들은 이 유다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유다 땅을 떠나면 안전한 것 같아도 그 안전이 결국에는 덫이 되어집니다. 덫이. 예. 진퇴양난의 그런 계곡에 빠지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면 이 강단 십자가 밑에 성경책을 펴놨잖아요. 그 성경책은 항상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딨나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해서 어디를 가도 안심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날개그늘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오늘도 방호복을 입혀주십니다. 방호복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호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하나님이 우리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예, 아론의 집안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는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도움이시니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낙심했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유다 땅에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들어도 온 성도들이 함께 보내 다 모이잖아요. 모이면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들어도 항상 마음은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성전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올 수 있으면 이 새벽 제단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윗이 유다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봐도 유다 땅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드왕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과거에 한번 수치를 당했던 곳 아닙니까? 거기가 21장에 사무엘상 21장에 가서 미친 채 하고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야,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 군사 블레셋을 얼마나 죽였는지 아십니까? 아기스 왕이요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신하들이 그랬던 곳. 그래서 결국에는 침을 질질 흘리며 눈을 희번덕거리며 그냥 담벼락에다가 문짝에다가 어그저그그저거리며 세상에 이런 미친 채 해야 돼. 그래서 겨우 빠져나왔잖아요. 거기를 왜 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틀려요. 전에는요 혼자 아니면 두세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갔겠지. 이번에는요 600명의 가속들까지 한 3,000명에 가까운 대식구를 쫙 끌고 가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이 용병이다. 우리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 칠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용병이 왔구나 받아줍니다. 다윗도 떳떳하게 시글락 땅에 시급을 얻어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아기스 왕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자격이 없으니 우리에게 시급을 주십시오. 시글락 땅 그것도 유다 땅에 가까운 시글락이라는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유하면서 아주 안전하게 지내게 됐다 하고 그렇게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이제 오늘 전체의 얘기 중인데 거기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유다 땅에 있으면 어려워도 하나님 지켜주는데 이방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기스 왕에게 붙어서 안전할 것 같지만 안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방 사람들과 협조 이 뭐 믿지 않는 사람과 손을 잡고 협력하는 잔꾀 구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요셉처럼요 애굽 땅에 아무도 믿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그 어려운 고난의 땅에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드락 메사가 뱉누고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모두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기근이 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다 거기서 낭패를 자기 부인 뺏길 뻔하고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이 거짓말하고 다윗도 거짓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느냐? 믿음에서 떨어지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람 두려워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같이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가드 땅으로 가는 다윗이에요. 자, 더 이상 이 사울이 가드 땅으로 다윗이 가버리니까 추격하지 아니했더라. 이제 아이고 이제는 살았구나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예, 왜냐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 언제 변해서 언제 또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자기에게 속한 자들 안전을 또 지켜야 돼.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또 아내가 생겼잖아요. 미갈은 딴, 예, 딴 사람에게 사울이 또 시집 보내버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사람 또 여자가 있잖아요. 아이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이 두 여자들 이제 가족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 사람은 항상 혼자일 때는 좀 담대해야 돼요.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돼요. 더더구나 600명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대식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대한 때문에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낙심이 빠지는 것은요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이 고난이 계속되고 사울왕은 계속 죽이려고 그러고 이 다윗이 여러분 1절에 보세요. 필경 내가 사울왕에게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뭐 에워싸미르도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안전하리로다 천인이 내 옆에 넘어지고 만인이 쓰러지도 나는 이 재앙이 닥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이랬던 다윗의 믿음이 어디 가버리고 필경 죽으리라 사울왕의 죽을 이런 마음이 마귀가 쏙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동안에는 마음속에 의심은 생기지 않아요. 의심이 있는 동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이 충만한 동안에는요 미움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과 사랑은 같이 존재하지 못해요. 이 믿음과 불신은 의심은 같이 존재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미움에 넘어지고 염려에 넘어지고 불신에 넘어지고 예? 낙심에 넘어지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며 매 새벽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요 믿음의 영웅 별거 없어요. 펑펑 넘어지는 거 보십시오.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된다니까요. 다윗도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사람에 대한 사울왕에 대한 두려움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방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16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30에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14년을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 넘기고 이방 땅에 가서 수욕당하고 이런 연단을 거치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결국 인간적인 안전책을 자꾸 구합니다. 예, 안전책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병원에 수간호사로 오랫동안 계시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마스크 끼고 거리 두기 하고 온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손 씻고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그 병원에 큰 병원에서 근무한 오랫동안 뭐 40년 근무하셨을 때 머리 보면 마스크를 세 겹 네 겹 끼고 있는 이 간호사도 털커덕 걸려 우습게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막 밤새도록 야간 근무하고 저 사람 저래가지고 털커덕 걸릴 것 같다는데 거떡없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여 내게 속한 자들 이 땅에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시편 115편 9절 여러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나의 도움이요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악한 모든 재앙에서 바이러스에서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안전책을 구하기 위해 자꾸 잔머리를 굴려요. 블레셋 왕 이 가드 땅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망명하니까 틀림없이 이 많은 군대를 끌고 가면 용병으로 자기에게도 이득이 되니까 아기스 왕이 나 홀로 갔을 때 하고는 다를 것이다 그대로 된 거예요. 자기 잔머리대로 됐어요. 아기스 왕이 보니까 엄청난 군대를 끌고 3천 명 식구들 끌고 왔으니까 와 이 식구들 받아들이자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은요, 원래 여호수아 15장 31절에 유다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지방으로 갔는데 이 다윗이 가서 그곳에 살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도 영영히 유다 땅이 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오히려 다윗이 그건 잘했어요. 어쨌거나 이 가드왕 아기스의 환심을 사고 또 그와 함께 같이 머물고 또 시황무지에서 이 가드까지는 37km인데요 37km 그 대식구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같이 있다가 이 왕도에서 같이 있는 것은 은혜롭지 못합니다. 내가 자격도 없는데 조그만한 마을을 주세요. 그래서 시글락으로 가는 거예요. 시글락은 가드에서 남서쪽으로도 40km 그 먼 곳을 다 데리고 가서 거하는데, 거기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방 땅 가드 땅에는요 이방 제사, 이방 그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하니까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시글락을 달라 그랬어요. 유다 땅 가까운 곳에 또 거기에 있을 수 있고 유다의 소식도 들을 수 있고, 뭐 요즘은 셀폰이 있지만 그 당시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까이 경계선 가까이 있어야 사울왕이 어떻게 되었다, 뭐 내가 다시 유다 땅에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곳을 정했다는 거예요. 가드 땅으로 가는 다윗은 낙심 때문에 갔다. 예. 우리는 결코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윗의 생활 대책을 한번 8절 9절 한번 보게요. 8절 9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 대가족 3천여 명을 먹어 살리려면 뭐 누가 줍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이 갖다 매일 양식 갖다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 너희들 알아서 해 먹으라는 거예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궁녀지책으로 그 주위에 있는 블레셋 땅 변경에 있는 그슬 사람을 쳐서,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 세 종류를 쳐서 그들을 양식을 뺏고 뺏는 거예요. 아 이거 완전히 강도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 기르스 사람이나 그슬 사람이 아말렉 사람의 그 한 지파예요. 아말렉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이 사람들이 블레셋과 또 우호적인 관계예요. 이 사실을 알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아주 큰 대노를 바라고 쫓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쳐서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유익하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했으니까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이것은 명분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그슬 사람, 기르 사람을 쳐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남녀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아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쳤다, 그슬 사람 쳤다, 이건 나중에 예, 아기스, 다 가드왕 아기스가 알면 큰일 나니까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포로로 끌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뒤에 보면, 왜냐하면 아기스가 알까 봐, 알면 자기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돌아왔더니 이 아기스가 뭐라고, 너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묻는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 기만책을 쓰는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결국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아기스가 가라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라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르보세요. 가드왕 아기스가 이 많은 재물을 끌고 막 오니까 어디를 누구를 침노해서 약탈해가 갖고 왔느냐 하니까 이제 거짓말 하잖아요. 어디라는 유다 남방, 예, 유다 남방이래요.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 겐 사람 남방, 또 유다 남방은 남방이지만 유다 사람을 친 게 아니고 그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쳤잖아요.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을 쳤거든. 그런데 여라무엘 사람은요 유다 사람과 친한 사람들이에요. 겐 사람, 이 겐 사람은요 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좋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을 쳤다는 것을 알고, 아 너 이제 큰일 났어, 다윗은 넌 영영이 이제 우리에게 속해서 나를 지켜주는 용병이 될 수밖에 없다, 내 호위병이 될 수밖에 없다, 넌 이제 너 나라로 돌아가면 너는 이렇게 너 나라 백성 죽였고 너 나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그 여라무엘 사람, 겐 사람 다 죽였기 때문에 너는 너 나라 백성에게
절대로 도움을 얻고 너 나라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확신이 생겨버린 게 그 사람이 바로 가드왕 아기세예요. 이렇게 하려고 기만척을 거짓말을 했지요. 그렇게 다윗이. 예.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이 어떤 일로 번지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에서 당신은 삽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아나고 그 어려운 함정에서 벗어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다윗의 거짓말의 결과, 다윗이 이방 땅에 간 그 결과를 우리가 살펴봐요. 자, 12절, 27장 1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히 내 사역자가 되리라니라. 이렇게 가드왕 아기스를 암심시키려고 그렇게 거짓말 했고 가드왕 아기스는 그렇게 믿었고 믿었으니까 그 다음 28장에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1절 2절 28장 1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사멸이라 하니라. 아멘. 이리 보세요. 여러분. 예. 이 아기스가 이제는 이스라엘 향해 총공격을 하겠다고 군대를 모집하는데 블레셋 진영의 최선봉장에 누구를 세웁니까? 자기 머리 지키는 자, 호위병 선봉장으로 다윗의 군대를 갖다가 600명을 거기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 앞에 세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끼리 먼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완전히 이스라엘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될 다윗이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게 되고 이제는 왕이 되는 것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퇴양난의 계곡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안전책을 구하기 위해서 600명 데리고 들어간 것이 결국에는 이 꼴이 나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를 방패 삼으려고 너는 내 머리 지키는 자, 영영히 내 머리 지키는 자가 되라. 너는 네 민족에게 완전히 이제 버림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려고 아예 아기스 왕이 다윗을 우리 전쟁에 도와라. 결국에는요, 이 전쟁에서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 30장에 보면 이 마지막 전쟁에서 사울왕이 죽습니다. 그 세 아들도 죽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그 가족이 멸문하는 마지막 전쟁이 되는 이 전쟁에 다윗을 앞장세우려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을 주의 종을 내 손으로 건드리지 않겠다는 하고 자기가 칼들로 나가 죽이게 생겼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 다윗이 7절을 보세요. 1년 4개월을 시글락에 유하니라. 여러분 가드 땅에 이방 땅에 안전하게 1년 4개월 유하리라 하고 머무는 동안 안전은 도모됐는지 모르지만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30세. 그건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 왕만 되는 거예요. 예. 시글락에 머물렀던 그 1년 4개월 때문에 남북 통일이 7년 6개월을 더디게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공경에 차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에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게 점점 오래되어지고 이게 석 달 넉 달 이게 뭐 연말까지 내년까지 갈지도 모른다니까 그만 슬슬 낙심이 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 다음 믿지 않는 사람과 방불에 아주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요 각 교회마다 보니까 40%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올모스도 100% 성도들이요 다 그냥 여러분 예배 참여하거나 온라인 예배 드리거나 예, 우리 교회처럼요 이 새벽 예배 밖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턱 마련한 주위의 목사님들 물어봐도 없더라고요. 없더라고. 아 새벽 예배를 이렇게 밖에서 야외 예배 천막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주일날 온라인 예배만 지키고 그렇게 하기도 급급한데 매 새벽마다 그것도 저녁 예배 예, 그것도 동영상 해주고 매일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소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나라 살리기를 전번제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장소이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는 증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길어지더라도
사람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낙심하지 말,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한 도시에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는데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과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번거롭게 해서 이게. 날마다 번거롭게 하니 내가 저 여자를 원한을 갚아주리라 하면서 하물며 하늘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신자가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안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부여잡고 십자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많지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어느 종합병원에 실습 중인 의대생이 있는데 며칠 앞으로 다가온 학기말 시험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기다가 내가 정말 의사 자격이 있나, 장래 수십 년 후에 일어날 고민에 대해서 아예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그 고민의 사회가 막 그냥 쓰나미처럼 고민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의사로서 자격이 있나, 내가 의사로서 살아갈 때 참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하나, 아예 수십 년 후에 일까지 걱정하고 있는데 우연히 자기 친구에게 빌렸던 책을 펼쳐보는 가운데 그의 일생을 바꾸는 명언이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주된 할 일은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오, 다만 우리 가까이 놓여 있는 것을 잘하는 것이다. 예. 이것이 바로 토마스 카를라일, 위대한 토마스 카를라일이 썼던 글인데, 우리가 자주 빠지기 쉬운 함정은 저 멀리 희미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 그 미래를 미리 바라보지 마라. 다만 우리 가까이에 놓여 있는 것, 지금 현재 일을 잘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촉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일, 한달 후, 1년 후를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오늘 주님의 손잡고 날마다 노래 부르며 찬송하며 좁은 길을 걸어도 항상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대생이 힘을 얻어서 그래, 오늘에 충성하자, 오늘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성공했어요. 윌리엄 오슬로라고 하는 의대생인데 이 사람이 결국 잔스 합킨스 의대를 설립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일을 믿음으로 내일 걱정하지 말, 내일 모레 한 달 후 걱정하다 보니 다윗처럼 낙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방 땅에 갔다가 막 진퇴양난의 계곡에 빠지고 어려움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일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근심을 미리 당겨 살 필요가 없어요. 낙심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와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의뢰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수능과 웅둥에서 건져올리신,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이 오래됨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에서 약해지는 사람들, 하나님 이를 뗄수록 예배를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같이 믿음이 약해져서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십자가 그늘 안에서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살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땅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는 기도의 용장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나니 만나 주시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이의 새벽자들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방호복을 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 영적 곳엔 땅이 되어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음이당이 병화를 품에 품듯 하는 구모주사 천인이 내 배 만인이 내 옥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닥치지 못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한 적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방호복을 입혀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애굽 땅의 모든 재앙이 영적 고센 땅, 고센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 침투하지 못했듯이 하나님 지켜주셨듯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1000번째 32일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고 주의 은총과 사랑의 발로 품어주시고 순교자 열린 피가 있고 살아있는 순교자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왕성하게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민족의 파수꾼의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종과 성도들이 일어나 비나서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엘리야처럼 에스더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거룩한 가정이 지켜지고 거룩한 교회가 지켜지고 거룩한 나라가 지켜지고 마지막 시대적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대통령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양 장대은 교회 회개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미국의 50개 주의 4,300개 한인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한인교회,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불같이 일어나 거룩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들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야곱의 집에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된 미국 아버지, 폐역하고 배도하는 이 땅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몸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땅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공국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에스겔처럼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무엘처럼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낙심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 사랑 위에 서